어린 아이를 둔 맞벌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육아 문제일 겁니다. 일찍 퇴근하자니 회사에서 눈치를 주고 아이를 늦게 데려가자니 어린이집에서 눈칫밥을 먹기 십상입니다. 정부 부처 장차관이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이런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8일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인데 5개 부처가 합동 방문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 분위기를 좀 출산을 장려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좀 공동 책임지면서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그새도 같이 왔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국공립시설의 부족, 또 직장인으로서 정시퇴근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집 주변. 꼭 6시만 되면 음악을 틀어요. 퇴근하라고. 하지만 조직에서는 그렇게 퇴근을 하는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 휴직자 발생은 중소기업의 여건상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하고 1년 정도 휴직을 하게 되면은 한 명을 더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인지 애써서 이끌어 나가더라도 복귀를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임해줘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또 바로 퇴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휴지에다 직장도 입사를 하는 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가에서 해주는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우리 더 확산을 시켜나갈 생각이거든요. 결국 그동안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육아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이 현실. 복지 차원에서만의 접근이 아닌 노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시간 근로 문화 자체와 연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인간적인 노동과 국민의 웰빙이라는 보다 좀 큰 틀에서 이것들을 더 접근하고. 한편 정부는 내년도 저출산 대책에 올해보다 26% 증가한 9,8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 이를 통해 아동수당 신설과 어린이집 확충 등은 물론 근로와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